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요즘 안녕한 국민이 있어요? 지금? 그래도 원장님 기소 안 하는 것 같은데. 검찰 기소 얘기하시... 했어요. 기소했나요? 기소했어요. 어, 조용히 왔고. 기소해서. 네. 지금 공판 기일 두 번 했고. 네.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3월 달부터는 소생도 법정에 나갑니다. 아, 그 법정은 뭐 전에도 좀 나가시고 그러시죠. 아, 15년간 재판 받아봤어.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먼저 시작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야. 그 안철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철수 안 됐대요. 야. 지금 김종대 의원한테 좀 물어보러 가지. 천공 스승한테 좀 얘기 좀 듣고. 야. 사주팔자가 그러나? 안철수 끝나는 거예요? 아니, 끝나고 안 끝나고는 조금 물러섰더라고요. 네. 대통령 뜻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버릴 수 있어요? 야, 무섭더라고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거침이 없어 그냥.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국정 운영의 적은 안철수. 이 3대 적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있는 거야. 아니 그 기억하면 북한, 이란, 안철수. 아니 그 후보 단일화 해준 덕분에 0.7% 생긴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잖아요. 잘 협조 안 했다. 아니 해줬잖아 그때. 아니, 밤중에 뭐 해갖고 말이야. 아니 글쎄 했으면 됐는데 그걸 갖다가 뭐 흔쾌히 잘 협력을 하지 않았다. 왜? 예. 같이 유세도 다녀줬는데 막. 아, 그래. 아무튼 제가 모르죠. 윤 안철수 의원의 성격이 그런 건 있어요. 아, 그런 건 있겠죠. 예, 그런 문재인 후보도 밀었다가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렇더라도 단일화해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뭐 결정적인 이유죠, 원인이. 그런데 그걸 문제를 삼는가 하면은 인수위원장 때도 뭐 협력 안 했다. 아니 어떻게 부부간에 살면서도 싸워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서도 예 알력이 있는 거예요. 자식 간에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내부는 자식은 없지만 아무튼 이야 그런데 어떻게 국정 운영의 적은 적이라고 표현하냐고. 어제 나오는 그 맨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니까 안철수 쫄았겠다.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안철수가 여기서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 말에 따르겠다고 약간 캄다운했는데 앞으로도 한 달 있으니까 두고 봐야죠. 전당대회 나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너 나와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야? 뭐, 국회의원이나 하고 있어라 그냥. 이준석 당헌 당규 위반으로 못 나오게 했고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아웃.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 아웃. 그래도 나경원 후 김기현 윤심을 가지고 있는 김기현 후보보다 앞서니까 너는 적이다.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안철수는 여기서 철수하면 미래가 없어요. 그 철수를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아니 뭐 그건 우리가 뭐 걱정할 안철수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아니 그렇지도 않죠. 걱정되세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까? 네. 어떻게 이룩한 민주주의냐고요. 아무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네. 이런 얘기를 제퍼슨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하셨죠. 네. 그렇지만은 집권 여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저렇게 무너지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을 평가할 때 민주주의, 경제, 외교, 국방, 대북 문제 등 총체적 위기다. 네. 라고 하는데, 민주주의가 위기인 거예요. 저러면 안 돼요. 저게,
그러면은 안철수 저렇게 완전히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작위적으로 배제하게 되면은 그래서 안철수가 중도 성향의 표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떨어져 나가겠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도대체 거침이 없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윤석열 뭐, 대통령은 뭘 노리는 겁니까? 누구도 필요 없다. 나한테는 오직 충성, 냉정 하는 윤핵관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백성을 하늘로, 국민을 하늘로 모셨기 때문에 네. 경천애인, 인내천 등 이런 희열을 쓰셨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먼저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이 먼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윤핵관... 민심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당심을 가졌던 나경원. 이제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윤심팔이 한다고?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전당대 이후에 총선이 있고 공천이 있고 이 정치적 이벤트들이 계속 있는데 하여튼 뭐 다른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그 끝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분명히 내년 총선 전에 보수 신당이 생긴다. 아 따로 떠져나.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당을 만드는 거다. 즉, 다 쫓아내고 칼질하고 윤석열 당을 만든다라고 했더니 네.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멘토 역할하는 측근이겠죠. 신평 변호사. 신평. 딱 얘기했잖아요. 안철수가 되면은. 안철수가 되면은 윤석열이 나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그 당을 만든다. 이게 정치 구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칼질을 해대면은 사실상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뭐 이준석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설 입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총선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또 그 있는 사람들로 총선에 나가지 못하고. 아니, 뭐 지금 김기현, 네. 윤심 후보가 나경원을 또 찾아간 거 아니에요? 네, 어? 같이 하자. 나경원은 또 이 꿇을 확률도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안철수마저 저렇게 된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집권 여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당내 민주주의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당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요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초청 강연을 가면 제가 어제 대구에 갔는데 네. 원장님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 그렇게 그렇죠. 강연 야 근데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서문시장에서도 제가 그 얘기로는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서문시장에 왔을 때 경호원 네. 동원한 사람이 박수치고 예쁘다 했지만은 박지원은 거기 상인들이 난리가 났다니까요. 정말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걱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다 나가고 이제 윤석열 당이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 당이 완전히 네. 다 몰아내는 거지. 한마디. 그렇죠. 이준석 남을까요? 이준석 당연히 나가죠. 근데 이준석은 뭐 천하람인지 허원아 그 자기 부부를 출마시키는 거예요. 남겠다는 거 아닌가? 이준석 돌풍이 분당하면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내분이 저렇게 관저에서 식사 정치하고 아 축제니까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될 거예요. 김기현 의원이 무조건 되겠죠. 이번에. 그렇죠. 천하람 후보가 어떤 어렵지, 뭐. 돌풍. 그렇지만 그것은 나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봐요. 근데 왜 이준석은 그 출마시켰어요? 천하람과 하은아를 자기가 입당한 80만 당원 중 지금 언론 보도 보면은 젊은 세대 입당시킨 게 한 15만 20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파워를 보이자. 파워를 보이자. 네. 그러니까 아,
그럼 자기가 당에 남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멸할 아니, 것이다라고. 당이 남아야죠. 근데 당이 또, 남아서 네. 칼질을 당해야죠. 또? 공천 칼질 당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럼 그때 가서 보수 그때 가서 맞, 이제 보수 보인다 이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유승민 뭐 다 해야 하고. 지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 세 분이 이준석 네 분이 당에 남아서 첫자만 참수를 당해야 명분이 있어서 나가서 오히려 내년 총선에 제가 볼 때는 그 신당이 일당이 될 것이다. 아, 일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와. 아니 전체 일당이 아니라 보수. 그러니까 일당은 윤석열 되고. 당보다도 더 큰 당 의석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요. 나경원은 그 눈치 보다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닌가? 하여튼 간에 그때 누가 봐, 누가 눈치 와요? 아니 그때 상황 눈치 보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안철수 의원도 지금 몇 번째예요? 네. 몇 번째 또 철수해봐요? 이제 끝이에요. 자기도 그걸 아니까 이번에 한번 붙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붙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10년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워딩 같은 게 좋더라고요. 아, 좀 달라졌어요? 예, 윤비어천가도 또 적당히 부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왜 전당대회를 윤핵관들이 전행을 하느냐. 이건 아니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옳은 말을 하니까 국정운영의 적이다. 윤한년대 네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동격이냐. 그렇죠. 아니 대통령 동격하면 안 돼? 동격하면 안 돼. 뭐가 안 되는 거 도대체. 대통령 하늘이야? 잠깐. 국민하고도 대통령 동격이죠. 동격이죠. 합격이지 대통령 어떻게 보면 국민이 훨씬 위에 있지. 그 생각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을 후퇴시키고 있는 굉장히. 대구 서문시장 가셨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 저 원장님. 대구 서문시장 가셨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들르기 전이에요? 후에요? 후에. 들린 후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초청을 해서 예. 강연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김병주 의원이 했는데 제가 요즘 볼 때는 최고의 민주당 스타 의원이 김병주 의원이에요. 네. 잘하잖아요. 네, 잘해요. 아주. 예. 원회지만은 정의당이지만 김종대 전 의원 방금 했잖아요. 이 두 분이 나는 보석 같은 국회 정치인이다 이렇게 네. 평가하는데 아무튼 저 일주일 후에 김병주 의원도 대구 시당 초청 가서 똑같은 강연을 네.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대요. 그런데 서문시장 갔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글쎄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강연을 하면서 강연하고 하면서 내가 서문시장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민주당 가면 안 된대요. 배척받는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안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정치인이 배척을 받더라도 찾아가 봐야지. 김대중 대통령도 후보가 되니까 계속 동진정책으로 영남을 찾아가니까 당내 민주당 내에서도 당시 그랬어요. 가지 마십시오. 그 정력을 수도권 충청권에 세우면은 표가 오는데 영남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김대중 총재가 화를 벌쩍 내면서 그래도 정치란 건 찾아가서 설득해야 된다. 그 생각 나서 갔어요. 아니 이제 원장님은 정치인 씨가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갔죠. 근데 궁금한 게 그 전에 김건희가 먼저 왔었다면서요. 김건희가 아니지. 김건희 여사가 아니 언론인들은 다 윤석열, 김건희, 문재인, 이재명 다 합니다. 김건희 원장님 여사. 앞에 계시니까 제가 원장님 이러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가시면서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 늘 좀 부족하더라고요. 뭔가 3%가 부족해. 거기를 가시면은 당연히 서문시장 상가본영회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버렸대요. 연락도 안 하고 가서 상인들만 만난 거야. 만난 건데 그분들 납작만도 먹고 그분들 표현에 의거하면은 경호원
동원한 사람들이 와서 애호 싸가지고 어묵 먹고 이쁘다 했지. 시장 상인들은 냉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박지원 왔다. 어쩌고 하니까는 저하고는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사진 찍고 난리인데. 원장님은 동원 안 하셨죠? 저를 동원할, 동원할 사람도 제가 동원할 그런 재미가 안 되잖아요, 저는. 거기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고 나는 국회의원도 떨어진 국정원장도 잘린 사람인데 누가 저를 동원... 그래서 갔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좀 조크를 잘하잖아요. 네. 박지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러고 다니다가 도넛 하나 사 먹으면서 김건희 화이팅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그렇게까지 환영받지는 않았고. 근데 원장님 보시기에 웬만하면 대통령 부인 아니에요? 네. 뭐 좋게 평치한 우리가 영부인, 퍼스트레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왜 갔어요? 그때가 전당대회? 아니 그때 지금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어묵 먹으러 간 건 아니, 납작만두 먹으러 간 건 아니잖아. 전당대회 가 윤심 지지해달라. 아이고 지가 그래? 어? 아, 지가 그러면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가서 하든지 아니면 아니, 대통령 가면 못 가는구나. 김건희 여사도 여성 의원들 뭐 비례대표 의원들 전부 초청해서 얘기하잖아요. 계속 만나고 그러면 때. 그런 일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니 그게 잘한다고 자, 생각하세요, 원장님? 김건희 여사도 대구 서문시장을 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상가를 해서 천억짜리 이거 나쁘다 더 좋게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가고 전당대회 때도 축제니까 대통령께서 가신다 모르겠어요. 아직 영부인까지는 안 나오던데. 전당대회요? 네. 당연히 가겠죠. 아 그거 저하고 내기하실게. 모르겠어요. 전 분명히 갑니다. 같이 입장합니다. 저는 윤석열, 김건희 지지파입니다. 아이 글쎄가 내 근처 저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도 저기라 가면 어떻게 해요? 아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나도 물 자꾸만 보세요. 아 어묵 먹는 거 납작만두. 예, 예. 분명히 전당대 3월 8일 같이 갑니다. 아니 글쎄요. 가시면은 그것은 축제니까 간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축제 찾아다니면 좀 강원도 산천을 아니, 그러니까 축제도 가고. 원장님한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예. 정치 구단으로서 오랜 정치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여성 의원들 뭐 비례 뭐 불러서 더 얘기하고 국무위원 부인까지 또 한 모양.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뭐 대구 서문시장, 서문시장 그 정치인들이 다 가는데 아니에요. 예. 출마할 때 가는 거고 거기 가고 그리고 각종 하여튼 정치 행사 자꾸만 나타나고 응?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그것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전당대 아니 원장님이 원장님이 얘기 아시려고 했는데 그 정치하는 건다 이거 영부인 정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본래 영부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영부인 정치하는 네. 자리가 있습니까? 예. 아니 정치가 아니라 그러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공식 부속실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네. 대통령실. 대통령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도 함께 하니까는 대통령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권력 서열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거 아니 그 그러니까 일부에서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런 소리도 영부남? 나온다고요. 아니, 우리는 아니지. 난 안 찍었으니까. 우리는 아, 찍었건 안 찍었건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주지요. 선출했지. 김건희 여사를 선출한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아니 아랍에미리트 가셔서도 보세요. 네. 김건희 여사가 가운데 쓰고 양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장관인지 그분이 서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는 지금 그냥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정치 행보라고 누굴 만나고 뭐 나가 나가 하고 그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말아라. 대통령은 나야. 너 자꾸만 대통령 행사하지 마. 너는 부인 아니야. 네.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게 안 되는 거 왜? 우리처럼 꼰대 세대들은 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쩜 뭐 MZ 신세대니까. 그게 뭐 60이 넘었는데 지금 대통령.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영부인 부속실이 있으면은 부속실에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속실도 자, 안 만들잖아. 글쎄요 그것이 문제다 만들지 이거죠. 말라 그랬겠지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는 당에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네. 원내대표 같은 지도부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앞에 있으면 모두 작아지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니까 원장,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원장 이건 건의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출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왜 내 부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느냐. 그런 아니, 얘기 언론에도 나오고 원장님도 말씀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럼 불러서 밤에 불러 밤에 같이 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그 얘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아, 사랑스럽고 예뻐서 네. 너무 사랑하니까. 저도 제 아내가 살았을 때 말 잘 못했어요. 아니 사모님께서 그럼 원장님 대신 막 정치 행보하고 호남 내려서 광주도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러지는 안 했죠. 그런 교양이 있어야죠 본인도. 하여튼 난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여기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왜 그러지 다 알고 계세요. 자, 네. 안철수는 적이다. 이런 야, 장관을 하락해서도 안 했다. 네. 뭐 단일화 해가지고도 삐그닥거렸다. 네. 인수위원장 했을 때도 협력적이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핵관을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당무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적이다. 적까지 나왔으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 의원이 윤철수가 아니라 윤석열 안철수. 옛날 단일화할 때는 윤철수 했죠. 그런데 천공 스승이라도 한번 물어봐야지. 사주팔자가 저래가지고 당대표 되겠나. 또 저 양반의 꿈은 대통령 후보인데. 알겠습니다. 아, 참. 그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많이, 아, 뭐 많이가 아니라 거의 매일 하시니까 하루에 뭐 두세 번씩 하시니까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다 뭉쳐야 된다.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근데 좀 약간 좀 뭉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좀 있는 거 하여튼 간에. 그 정도의 민주정당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아니, 건전한 거예요.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정치적인 네. 의도나 해석은 어떤 거예요? 저는 그렇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증거는 내놓지 않고 대장동으로, 성남 FC로, 뭐 쌍방울 뭐, 쌍방울로, 변호사비 대납으로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는 대북 송금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어떤 진술을 했다. 그분은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니에요. 네.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랬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800만 불을 뭐 300만 불을 어쩌고 하니까 거기에 관계된 이화영 경기부지사도 마찬가지로 구속됐지만 네. 본인이 얼토당토한다. 그건 사실 아니다. 하고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대한민국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별걸 다 하지만은 못 내놓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현재 네. 몇 년간 또 윤석열 대통령 집권해서 9개월째 네. 이런 것도 없다고 하면 검찰이 뭐냐 이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검찰 그 사람들이. 워낙 잘 그러니까 그것이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이거죠. 무리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저하고 매불쇼에 같이 나와서 자주 보이시네요. 아, 그렇죠. 자주 하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살인사건이 나더라도 경찰에서는 칼을 찾고 네.
죽은 시체를 찾고 네. 증거를 찾아야 된다. 저 사람이 살인했다 하는 진술만 가지고 기소 못한다. 네. 해도 무죄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혐의 사실을 피의자 공표 아니에요. 피의 사실 공표. 네. 네. 그런 걸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 한 방이 없지 않냐.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같이 출연하고도 페이스북에다 야 진짜 이재호 장관이 네. 또 그러면서도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나를 보지 말고 이재호 장관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하더라 했더니 조회수가 그냥 뭐 150만 200만 올라가 버리더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양식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저 안철수 후보한테 저렇게 린치하는 것도 저희 조폭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저보다는 이재호 장관이 굉장히 옳은 말을 하더라. 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니까 계속 보호를 해나가니까 보호가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뭐 분리가 돼가지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만은 없잖아요. 네. 있으면 내놓으라 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그러셨나요? 영부남. 네. 뭐 그거는 정확하신 판단이라고 봐야죠. 판단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아 원장님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자꾸 좀 빼주세요. 아니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얘기 있더라. 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하면서 또 나도 또 가져가 나는 너무 당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그거 갖고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그거는 예. 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조건 고소를 하고 본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냥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드득득득. 그럼 경찰에서 아니 왜 당신이 저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나갖고 김건희 대통령이라 그랬고 대통령 영부남이라 그랬으면 물어볼 뭐 들으셨다면 되는 거예요. 아 글쎄요. 들었다. 어디서 들었냐면 물어. 유용한 교수가 나한테 그래주더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세요? 저는 살아야 돼요. 저도 고발한 건 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벌써 원장님 모신 지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요? 네. 이성만 의원 기다리고 있어갖고 오늘. 중국 풍선도 예. 저는 미국이 잘 격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영공 침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의 무인기 네. 드론이면 추격을 그렇게 떨어뜨려야지 하지도 못하고 이런 국방은 필요 없다. 역시 미국이 잘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원장님 시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다음 순서가 게스트가 있으셨고 예, 예. 엘리베이터까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적은 아닙니다. 아, 별 말씀이요. 아이, 원장님하고 저희가 한 시간 벌써 이게.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